돈 몰린 게 114조 역대급 1위였다. 공모주 투자에 시크릿이 있어.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률. 따블 왔지, 상한가 갔지. 그럼 뭐야? 따, 창. 에너지 솔루션. 아, 그때 리그 해나 했지. 몇 개 됐노? 나 두 개. 나도 두 개 됐는데. 니 저 그 증권사에서 했구만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내 주변에 똑같이 돈이었는데 한 개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못 받은 사람도 있어. 그거 왜 그랬노? 그게 왜 그러냐면 공모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뭐가 용돈이 좀 생긴다니까.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비상장했다가 이제 상장하면서 주식을 파는 거잖아.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. 그 회사를 우리는 주관사로 부르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가격도 정해야 되고 다 체크를 해주는 회사. 보통 주관사는 증권회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. 그때 그 LG 엔솔은 KB가 대표 주관사였고 대신하고 신한이 공동 주관사였다. 사이즈가 한 천억 이상 되고 너무 큰 물량이 있는 그런 청약 일정은 말이야 한 회사 가기가 벅차니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.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대신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들어갔고 그 외에 인수단이라고 하는 애들도 그때 붙었었다. 이 인수단이 뭐냐면 팔아야 될 주식이 많으니까 이거를 일부 증권회사한테 떼주는 거야. 우리가 떼다 팔 테니까 우리한테 줘. 우리가 알아서 팔게. 근데 만약에 못 팔면 우리 회사 돈으로 그냥 너 주식 사줄 테니까 믿고 줘. 요게 인수단이야. 그때 당시에 7개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어. 아니 그 보니까네 KB, 뭐 신한, 대신 삼성증권은 없던데요. 삼성증권은 와 그 LG 그것도 경쟁사 이래가지고. 그 주관사를 정하는 거는 주식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게 된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가 이번에 상장할 건데 우리 회사 주식 상장시킬 수 있게끔 도와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.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전국 증권사들이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그러면서 막 신청을 해. 그러면 회사가 딱 보고 과거에 당신 회사가 보니까 가격을 잘 산정을 하고 처리를 잘한 것 같으니까 당신하고 계약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주관사가 되는 거야. 대표 주관사.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증권사가 누구냐. 이걸 많이 따진단 말이야. 아니 그럼 뭐 KB도 하고 신한도 하고 대신도 하고 미래세도 하고 다 받는 거야 이거. 아 일곱 개사마다 다 계좌 만들어가 청약한다고?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. 작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갖고 청약할 때 한 증권사에서만 해야 된다. 아, 요새 인터넷 쇼핑도 중복하는 다 되는데 그? 예전에는 내가 한 주도 못 받으니까 이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다 터가지고 그냥 했잖아 청약을. 기존에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말이야 비례 방식으로 청약을 했다고. 비례. 무슨 비례? 돈 비례. 이 방식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.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주도 받아갈 수가 없어. 아, 경쟁률이 커지게 돼. 그러면 안 되지. 작년에 중요하게 바뀐 포인트가 이거야. 어떻게 바뀌었냐면 반비례로 균등 배분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제도가 생겼다. 이게 뭐냐? 100주가 있으면 그 중에 50% 이상 보통 50% 한다. 그 50%는 균등 배분 몫으로 따로 배정을 한다. 50주를 균등 배분, 나머지 50주는 옛날 방식으로 비례 배분이라. 균등 배분 같은 경우는 50주를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청약한 사람이 5명이 청약을 했어. 한 사람은 10만원, 한 사람은 1억, 한 사람은 1000만원, 한 사람은 500만원, 한 사람은 1억 2천. 다양한 금액으로 5명이 청약을 했지. 그러면 인당을 10주씩 자기가 청약했던 가격 상관없이 인당 10주씩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. 그러면 나머지 이 50주는 비례 방식으로 가. 아, 돈 가지고 싸울 사람들은 여기로 가가 싸라 이거네.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률. 그때 당시에 LG 엔솔인가가 한 67대 1이었어. 거의 70대 1이라고 보자고. 70대 1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70주 신청해야 한 주 받을 수 있다고. 한 주당 30만 원이라고 친다면 2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고 10주 3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비례에서는 한 주를 못 받는 것이. 그러니까 팁을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청약 받을 때 첫날하고 둘째 날 보통 이틀에 걸쳐서 청약을 받잖아. 그러면 마지막 날의 청약 경쟁률이 사실상 청약 경쟁률이 되는 확률이 많거든. 근데 70대 1, 100대 1이야.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적으면 해봐야 못 받으니까 최소한 금액만 넣어서 균등을 통해서 배정받는 전략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다. 아까 내가 50주 5명에서 청약하니까 한 사람당 10주씩 떨어졌잖아. 근데 만약에 5,000명이면 한 사람당 0.01주 되는 거잖아. 그때는 추첨 들어가는 거야. 아 뺑뺑. 아. 물량은 적은데 사람이 많으면 균등으로 하더라도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. 그래서 내 두 주 받을 때 그 못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. 주관사마다 배정되는 팔 수 있는 물량의 차이가 다 있었어. 저번에 LG 엔솔 때 배정이 균등 배분했을 때 유리했던 많이 받아갔던 증권회사가 그게 어딘지 아나? 너 회사? 1.75주. 1.75주를 받아갈 수 있었어. 다른 말로 하게 되면 85% 정도 되는 사람은 두 주씩 받고 나머지 15%를 그래도 한 주를 받았어. 대신증권 전체 청약자 중에 85%가 두 주? 아 그럼 내가 막 운 좋은 것도 아니네. 그러면 얼마나 두 주씩 받은 거네. 좋은 회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지요.
근데 저기 적게 받았던 M사 같은 경우는 0.27주가 배정이 된 거라. 그러니까 10명당 2주 또는 3주를 받은 거야. 그럼 나머지 7명, 8명은 한 주도 못 받은 거지. 균등으로 하더라도. 그래, 네 2주 다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. 그리고 한 가지 팁. 청약할 때 증거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. 뭐 50% 이렇게 했잖아. 아? 봤을걸? 그 내가 10주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300만원을 넣어야 된대. 근데 300만원짜리 계약이긴 하지만 그냥 증거금 쪽으로 50%만 넣어줘도 300만원어치 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. 이 얘기야. 그러니까 10주 받으려고 300을 넣는 게 아니라 150만원만 넣으면 10주를 청약한 효과가 나한테 생긴다. 요게 증거금률이거든? 오, 잘 쓰면 또 도움 된다니까. 그리고 요즘에 보면 공모주 달리아이가 다들 뭐 한번 해보려고. 근데 이제 공모주 청약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. 증권사 청약하러 직접 갈 필요가 없다. 이제 원래 안 가는 거 아이가? 옛날에 갔었다. 아, 옛날에 갔었나? 옛날에는 지점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청약서를 쓰고 몇 주를 사겠습니다 라고 청약했단 말이야. 그런 시절이 있었어? 요새 봐봐, 비대면으로 계좌 만들고 청약도 종목 클릭하고 몇 주 청약 딱 누르면 끝!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대. 야, 이거 안 그래도 너희 회사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M8맨가 그거 보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 그거 2분이면 뚝딱 공모주 뚝딱.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. 회사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청약 당일날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을 하려고 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청약을 하려고 하는 그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좀 안전하다는 거야. 청약이 끝났어. 상장을 할 거 아니야. 상장 첫날이 중요하다. 여기에 공모주 투자의 시크릿이 있어. 상장 첫날 시작하는 가격을 정해야 되거든. 공모가가 그거 아이가? 그게 아닌 거라. 시작하는 가격을 정할 때 그 공모가의 90%부터 200%까지 정할 수가 있어. 상장일날 장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야, 30만원 이거 너무 싸이 주식, 나 40만원에 살래, 어? 40만원도 싸, 50만원에 살래, 60만원에 살래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.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 200%까지야. 그러면 30만원 같은 경우는 27만원부터 60만원까지 시작하는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. 야, 그러면 상장일날 따블이다 이래가 그게 따상이가. 이게 주식시장은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래의 폭이 30%. 시작하는 가격이 60만원 딱 시작했는데 야, 이것도 싸, 더 싸, 더 싸, 더 싸, 더 싸 올라갈 수 있는 게 최대 30%까지. 그게 상한가 가는 거 그거가? 그게 상한가야. 60만원에 30%면 대충 78만원 더블 왔지. 상한가 같지. 그럼 뭐야? 따? 상. 아, 그게 따상인가?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에 딱 팔면 나는 30만원의 공모를 받았는데 78만원에 파는 꼴이 되는 거잖아. 그래 사람들이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공모가로. 그때 그 LG 엔솔은 돈 몰린 게 114조 역대급 1위였다. 114? 114조가 그 주식 산다고 증권회사 돈을 다 미루는 거라. 이 사람들 돈 없다 돈 없다 개사트만은 이럴 때는 어디서 나와도 나온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. 모든 공모주가 따상 가는 거 아니다. 예를 들면 크래프톤이라고 게임회사 굉장히 핫했던 회사가 있었거든. 그게 공모가가 498,000원이었어. 근데 지금은 311,000원대.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약간 이제 빠져있는 상태라고. 응? 아이 뭐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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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. 다음 달이나 공모주 하는 것도 뭐 없나? 올해 22년도에 공모주 대여급들이 온다. SSG.com, 쓸닷컴, 또 마켓컬리. 야, 핫하다 얘가. 올리브영, 현대오일뱅크. 올해도 이런 대여급들이 공모주 청약을 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주관사 배정 물량이 얼마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쟁률도 확인해서 균등으로 갈지 비례로 갈지. 아, 나 그런 거 안 본다? 왜? 배정 줄 수가 나발. 그건 뭐 내 친구가 대신증권 댕기는데 당연히 대신증권에 팔아줘야지. 아, 야, 야, 응. 대표 주관사가 배정 주수가 제일 많다며. 응. 그 쓱 올리브영 대표 주관사가 어딘가? 그거 아직 안 정해졌는데?